상대 선수를 많은 그 견제를 하다 보면은 자기 경기력을 다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자, 대회전이에요. 보통은 얇게 해서 앞으로 대회전을 구사를 하는데, 산체스 선수 두꺼운 두께로 회전력을 억제를 해줬죠. 자, 그러면서 확률 폭을 키워나가는 아주 대단한 기술. 자,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역회전 주고 있죠. 자, 단장 단으로 이어지는 공격이 있죠. 자, 단장 단으로 이어지는 공격인데요.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멋진 샷. 산체스 선수의 뭐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수 있는 되돌려 치는 공이죠. 오늘 준결승에서도 그렇고 되돌아오는 샷은 거의 다 들어갔던 것 네,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15번째 이닝. 자, 다니엘 산체스 선수는 장갑에도 또 가슴에도 DS 본인의 이름은 장갑에도 또 가슴에도 DS 본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뜨거운 박수를 받는데요. 자, 좁은 공간을 통해서 회전을 왼쪽 회전을 많이 살려주면서 네. 되돌아오는 그런 공이죠. 자, 다시 보시죠. 아, 이 좁은 공간을 잘 공략했습니다. 타이푼 선수 결승전에서 지금 무득점이 좀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빨간 공의 왼쪽 부분을 치죠. 상단 회전력으로 되돌려 치는 공. 자, 빨간 공의 왼쪽 부분을 치죠. 상단 회전력으로 되돌려 치는 공. 회전 네. 좋습니다. 자, 이 산체스 선수의 되돌려 치기는 거의 실패 확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장기인데 저런 공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날은 경기를 포기해야 된다. 선수가 너무 친하기 때문에 타이푼 선수 점수가 벌어진 상태에서 전투력이 좀 살아나지 않는 그런 인상인 것 같은데. 자, 장 쿠션을 이용한 더블 쿠션. 네. 이게 좀 살아나지 않는 그런 인상인 것 같은데. 자, 장 쿠션을 이용한 더블 쿠션. 네, 이 멋진 샷 공마저도 진행이 성공합니다. 됩니다. 네. 아홉점 연속 산체스가 30점을 만듭니다. 자, 두껍게 쳤기 때문에 키스를 완벽하게 빼면서 진행이 되는 네. 장 쿠션 이용한 더블 쿠션. 아, 멋지네요. 자, 왼쪽으로 옆돌리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두꺼운 두께가 필요한데요. 자, 두께 아주 공격 잘해야겠습니다. 네. 붙어 있고요. 자, 회전력 두께 두꺼운 두께가 필요한데요. 자, 두께 아주 공격 잘해야겠습니다. 네. 붙어 있고요. 자, 회전력 두께 자, 괜찮고 계속해서 네,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지금 붙어있기 때문에 두껍게 해서 회전력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공이었어요. 타이푼 1, 2이닝 무득점 이후에 또다시 5, 6이닝 무득점이 이어졌고요. 비껴치기 이용해서 더블 쿠션. 자, 비껴치기 이용해서 더블 쿠션. 네, 간신히 깔끔하게 득점되네요. 들어갔습니다. 자, 비껴치기를 했을 경우에 워낙 내려갈 수밖에 없는 내공을 조금 억제를 시키면서 더블 쿠션을 쳤던 건데요. 네. 자, 조금 많이 내려가서 간신히. 한국 이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자, 더블 쿠션. 굉장히 강. 자, 더블 굉장히 쿠션. 강하게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뭐 좀 안 좋다 그래도 멋진 샷은 산체스 선수가 계속 만듭니다. 네, 뭐 두 선수가 워낙 그 난구를 해결을 잘.